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가요, 소환 통보를 받은 지 2주일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출두를 해서 법화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요,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요. 출두한 지 5시간 만에요, 이 조사를 끝내고 귀가를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김혜경 씨가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차례 입장 표명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부탁은 한 적이 있지만 법화 유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르면 경찰이요, 오늘 5급 김혜경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5급 사무관 배소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고요. 경찰이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이제 요청을 하면요, 검찰이 그걸 판단해서 이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는데, 지금 검찰도 경찰에서 영장 신청 요청이 오면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분수령은요, 이제 배소연 씨 구속 여부에 달렸다.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요, 배소연 씨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날 텐데요. 이게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배 씨에 대해서는요, 배소연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난 4월에 출국금지를 했었죠. 그 다음에 경기도청 뭐 총무과 2월부터 시작해갖고요, 여러 군데 압수수색했고, 배 씨, 배소연 씨 자택 압수수색도 했고요, 배소연 씨 휴대전화도 증거품으로 압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소연 씨가 또 이게 피의자예요. 지금 이 사건이요, 여러 건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피의자가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이 3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8월 3일에 배소연이 경기남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제 김혜경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경찰이 이제 배소연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측에서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김혜경이 출두하면서요,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서 공지 알려드립니다 해놓고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2시경 경기 남부 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 하면서 이 7만 8천원 사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이밍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확한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7만 8천원은요, 빙산의 일각이고, 아까 피의자가 3명이라고 그랬죠.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이 세 사람은요, 지금 뭐냐면 국고손실죄로도 고소고발이 돼 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도 고소고발이 돼 있고요, 세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혐의로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거고, 이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선거법 관련해 갖고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이 7만 8천 원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에 서울 광화문의 모 중식당에서 김혜경이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 식사 1인당 런치 세트 2만 6천 원짜리를 먹었는데, 김혜경 자기 카드, 자기 분은
경선 캠프에서 준 정치자금 카드로 긁고 나머지 국회의원 3명 건은 김혜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냈겠다 했는데 그 7급 A씨가 김혜경 몰래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와서 그거를 긁었다. 나는 김혜경 나는 그때 그거 7만 8천 원 그 국회의원 부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낸 거라고 했고 그 저기 7급 A씨가 경기도 법카 갖고 와서 긁었다는 거 전혀 몰랐고 또 현장에서 중식당에서 그 7급 A씨하고 마주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7만 8천 원 사건은요. 공직선거법 사건 중에서도 일부예요. 또 공직선거법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 허위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이렇게 법화를 유용하고 뭐 했음에도 안 했다라고 잡아떼고 뭐 했거든요.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세 가지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는데 선거법상에서도 아주 그 일부다. 근데 요걸 가지고 7만 8천 원 사건이 마치 이거의 전부 있냐 이렇게 이미지 조작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쫀쫀하게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인데 7만 8천 원 이런 거 갖고 우리 저 와이프를 불러 하는 식의 어떤 이미지 조작용 그거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해명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허술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씨와 배모 사무 간의 7만 8천 원 관련 대화 녹음을 보면 김 씨나 수행 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화 녹음에서 A씨는 배 전 사무관에게 법인카드 결제는 B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할까요? 그랬더니 배소연이 B 변호사는 잘 몰라. 그러니까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그렇고 거기를 수행했던 B 변호사 이 B 변호사는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김혜경의 수행팀장을 했던 그 변호사가 B 변호사입니다. 그 중식당에 당시에 이제 수행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김혜경도 몰랐고 B 변호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7급 A씨가 국회의원 사모님 셋고 그냥 계산한 거다. 우리는 몰랐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게 있는데도 이렇게 저기 했다라는 것,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그냥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B 변호사, 그 사람 이름이 서현희라는 사람이에요. B 변호사, 서현희 변호사가 이제 김혜경의 경선 캠프 때 수행팀장을 했는데 이 서현희 변호사도 그 중식당 가서 뭘 먹었어요. 그러면 그래놓고 서현희가 결제한 거는 그 김혜경이 먹은 2만 6천 원만 결제했어요. 자기 먹은 거는 왜 결제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어디 음식점에 가서 자기도 뭐 짜장면 한 그릇이든 뭘 한 먹었는데 그 돈 누가 냈는지 모르는 채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현희 변호사가 김혜경 거 2만 6천 원 경선 그 캠프 정치자금 카드로 했다는데 자기가 먹은 것도 거기다 계산하면 되는데 자기가 먹은 거 계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가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의 동거남 김현욱 씨 지난달 26일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김현욱 씨와 가까이 지내던 이런 동료들에 의하면 이 김현욱 씨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혜경의 차를 몰았다 했더니 이재명 캠프에서 그건 아니고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몰았다. 선행 차량. 배우자 차량을, 김혜경이 탄 차량은 다른 자원봉사자가 운전 기부를 해줬고, 이 김현욱 씨는 선행 차량을 몰았다. 근데 그 선행 차량에 대한 증언은요, 그거를 이제 김현욱 씨가 몰았는데 그 옆자리에 조수석에 누가 탔느냐? 배소연 씨가 탔다. 배소연은 그때도 경기도 5급 공무원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선행 차량의 역할은 뭐냐? 김혜경의 그날 일정 중에 선발대로 가가지고 주로 식당 같은 거 세팅해놓고 뭐 하는 역할이 이거다. 이런 증언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이 7만 8천 원, 이것도 나중에 그 서현희 변호사 먹은 거, 이 7급 A씨가 먹은 거, 또 김혜경 수행비, 운전 기사가 먹은 거 다 합쳐갖고 7만 8천 원이 아니라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카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서도요, 어제 이제 해명도 이게 온전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요,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이재명이 또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다 발뺌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그러니까 관리 부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적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나, 그러나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소연이 법카가 아니라 김혜경은 배소연이 경기도 법카가 아니라 배소연 개인 돈을 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건 김혜경이 자기가 시킨 거니까 사적 부탁한 거니까 이 음식값을 일부는 또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김혜경에게 배달된 그것들이 김혜경은 배소연의 개인 돈 플러스 자기가 음식값으로 준 돈 이거로 계산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런 해명 같아요. 그러더니 이재명이 또 뭐라고 쓰냐면요. 경찰 조사 중 배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요. 조사하면서 우리가 딱 조사해 봤더니요. 이 그 배소연 씨가 사모님께 이게 저기 한 게 뭔가 좀 이상하게 그 배달된 게 총 16건 그 다음에 총액으로 따지면 180만 원 어치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경찰이 여러 가지 엄청난 혐의 중에 일부를 물었겠죠. 이게 경기도 이재명이 임명한 민변 출신 변호사가 감사관으로 있는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했을 때도요, 이 법화가 잘못 유용된 게 70건에서 80건이고 액수상으로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른바 김혜경 맛집 해갖고 뭐 일식집, 중식집, 뭐 닭백숙집, 샌드위치집, 뭐 베트남 쌀국수집, 뭐 소고기집, 뭐 과일집, 이렇게 129군데를 압수수색해갖고 전표까지 다 확인을 한 건데, 이거를 그러면 경찰이 16건 180만원 어치만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적인 축소입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축소고요. 금년 4월인가요? 경기도청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요. 국고손실 5억 5천만원 혐의입니다. 국고손실 5억 5천만원. 그러니까 이 사건은 7만 8천원 사건도 아니고요. 16건 180만원 사건도 아니고 국고손실 5억 5천만원 사건이에요. 국고손실 5억 5천만원 사건인데 이재명 쪽에서 자꾸만 이렇게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건 180만원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또 그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 먹은 거 그 변명을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 그러니까 전면 부인을 한 거예요. 전면 부인. 이 국고손실 5억 5천만 원 사건, 거기서 대략요, 배소연의 인건비가 거기에 국고손실 액수에 들어가 있어서 3억 3천만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나머지가 법화가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 총액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법화 부정 사용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이거를 그냥 7만 8천 원 사건, 또 180만 원 사건, 이러면서 그것조차도 안 했다. 그러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저 몇 건 그 배소연에게 부탁해서 갖다 먹었을 뿐이고 그 밥값은 음식값은 배소연이 개인 돈으로 좀 내던가 자기가 어떨 때는 주기도 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측의 해명인데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이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부부가 이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요, 모든 책임을 배소연에게 전가하고 자기들은 몰랐다, 이렇게 배소연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배소연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거 말고는 적어도 그거를 암묵적이나마 법과 사용을 지시를 했다든가,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처벌이 되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냥 배소연이 알아서 뭐 한 것이다. 근데 배소연도요 이제까지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오바를 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지난 2월에 이제 이렇게 입장문을 표명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걸 달아, 죄를 묻더라도 자기에게 물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소연에 대한 신병 확보,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배소연 명의로 지금 부동산도요, 서울의 아파트 두 채, 수원에 4층짜리 건물 하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만 줄 잡아도 한 60~70억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배소연, 진짜 배소연 거겠는가? 이재명의 그게 흘러 들어가서 배소연, 그러니까 차명으로 돼 있는 이재명의 그 자산 아니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딜은 가능하겠죠. 배소연이요, 그냥 이재명 부부 대신에 감방에 좀 갔다 오면은 그 60,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은 내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식의 계산을 하고, 그 이재명 부부와 배소연 간에 은밀한 뭐가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뭐라고 할까, 경찰이나 또 검찰이 핵심적으로 밝혀내야 될 김혜경 배소연의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웬고 하면요, 지금 업무상 횡령 혐의 들고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하는데, 이 업무상 횡령죄는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다음에 국고 손실죄가 적용되잖아요. 이건요 피해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이었을 때는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벌금형이 없어요. 국고 손실죄는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액이 1억 이상 5억 사이면은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5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소연이 이걸 다 뒤집어 쓰고 가는데, 그런데 자기 월급 3억 3천만 원까지가 다 국고 손실이다. 왜? 오로지 김혜경의 개인 비서만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지 무슨 경기도청에 제대로 된 업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경기도청 3년뿐만 아니라요, 성남시청 8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막 국고손실, 이게 법원에서 그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이거 배소연이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명의, 내가 이름 빌려줘서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그게 자기께 된들 무기징역 살고 나와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배소연을 구속시키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김혜경과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진술, 자기가 죄를 덜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른바 이게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하여간 요게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뭐 법원에서는 제가 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또 어떤 판사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요 며칠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